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우리나라 감사원에는 강골 대쪽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병호. 네,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.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.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제 정권 바뀌고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가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인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감사를 했다가 좌천이 됐던 사람입니다.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. 그런데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확대 간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. 그간 감사원 내 여러 악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시리즈로 해나갈 예정이니 놀라지 말라. 이것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가령 한수원 같은 곳 말이죠. 이 제대로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 평가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하지 못한 감사원의 고위 간부들이 있는 겁니다. 이제 그러한 사건들을 제대로 시리즈로 진상규명을 해 나가겠다. 놀라지 마라.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. 어마어마한 얘기.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개원 이래 최대 칼바람이 불고 있다.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건 곧 뭐냐?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봐주기식 감사를 한 것에 대해서 그 기록이 다 남아있거든요. 그리고 감사원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.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,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, 누가 어떤 공공기관을 어떤 청와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주고 굴복하고 말았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. 그것에 대해서 고강도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대 간부회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대쪽 강골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간부들이 바짝 긴장해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유병호 사무총장이 향후 인사에서 감사 교육원 공간을 빌려서 국장과 과장을 대상으로 재충전과 성찰을 하도록 할 것이고, 성찰한 순서대로 감사 부서에 복귀시킬 것이다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교육을 시키고 교육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평가한 다음에 다시 감사 업무에 복귀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겠다. 이건 뭐냐?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봐주기 감사를 한 사람들, 본인이 아마 잘할 것이다. 그 사람들은 나가라는 뜻입니다. 당신들에게 감사원 내부에 이제 자리가 없어. 양심적으로 다알 거야. 내가 거기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. 그래서 뭐 교육원에 와서 교육받아라. 그 통지가 나가면 당신은 나가라는 대상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야 될 거야. 이제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전직 전 간부 전 직원들이 곧 인사가 난다고 보면 된다. 이제 그러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주 뼈아픈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. 해야 하는 일인데도 안 하는 것이 제일 나쁘다. 심한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로 처리할 것이다. 네. 정권이 바뀌고 뭔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구린내를 풍기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에 이제 제대로 칼과 맷을 들이대고 있다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은 감사원이 변해야, 감사원이 깨끗해야, 그래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정부 기관들이 차례차례 제자리로 돌아오고 깨끗해진다. 그 논리인 겁니다. 감사원이 썩으면, 감사원이 구린내를 풍기면,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그 우리나라 정부 산하에 정부 기관까지 다 포함을 해서 거기가 구린내를 풍기고 엉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논리 구조 속에서 감사원을 먼저 충격요법으로 제대로 된 감사원을 만들겠다라는 선언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